일본어에 관심이 많고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이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. 그냥 우리 둘 얘기. 저는 명지대학교 일어이문학과 20학번 길주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명지대학교 일어이문학과 20학번 김근아입니다. 한명도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일본이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쪽으로 이미지가 좀 강하다 보니까 항상 너 혹시 이러면서 그런 거 좋아해?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도 많고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항상 저희가 입시할 때가 하필 불매운동 그것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매국 노냐고 맨날 어디들 물어보고 그리고 어문계열 다 그렇긴 한데 나 일어이문학과 하면 일본어 잘하네. 맞아.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요. 아, 일어이문학과 하면 일본어를 배운다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일본어를 중심으로 좀 통변역을 배우기도 하지만 뭐 일본이라는 나라에 뭐 관련된 지식들을 배우는 학과입니다. 2, 3학년 때 올라가면 일본의 문화도 배웁니다. 아 그리고 저희 그 졸업 자격 요건이 그 자격증을 따는 게 있는데 그 4학년 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수업도 있어요. 장점. 내가 일어이문학을 온 이유도 일본에 가고 싶기도 하고 또 이제 교환학생 이런 거에 완전 로망이 많았었는데 학과에서 교환학생도 정말 많이 가고 그리고 교류하는 것도 진짜 잘 돼 있어서 많이 간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막 오기도 왔고 그리고 소수과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적어서 좀 대형학과는 완전 안 친하거나 얼굴을 서로 모르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미 좀 30명인가? 밖에 안 돼가지고 다들 친하고 경쟁자 이런 생각 전혀 없고 그냥 같이 열심히 하자 도와줄게 이렇게 먼저 말해주고 막 그리고 교수님들 일본인 교수님들이랑 같이 회화 수업을 하시는데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어로 말해도 다시 일본어로 돌려서 얘기해주시고 되게 못하는 사람도 같이 이끌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공모전이나 스피치 대회나 토론하는 그런 활동도 많아서 그거를 입상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스펙이 될 수 있죠. 맞아요. 일단 저희 과는 외고를 나오거나 일본에 살다 오거나 그런 사람이 많아서 애초에 일본어에 관심이 많고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이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. 그냥 우리 둘 얘기. 저희는 학교를 가서 수업을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선배님들께 여쭤봤거든요. 근데 단점이 딱히 없더라고요. 선배님들도.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기말고사 때 대면으로 처음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했어요. 근데 저희 학과가 본관 8층에 있어서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책가방 메고서 방에서 죽는 줄 알고 진짜 그러게 단점이랄까 약간 저도 입학하기 전에는 일어이문이라는 학과 자체의 이름이 너무 딱딱해 보이고 뭔가 교류가 없어 보이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분위기도 되게 좋고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걱정하지 않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저희 학과는 학과에 일문인의 밤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11월 말에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졸업생 분들이나 교수분들 그리고 저희 동문회 식으로 교수진들이랑 다 같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학과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를 또 알 수도 있듯이 맞아. 아 그리고 그 전공자라고 해서 일본어를 꼭 잘하는 건 아니라고 그리고 너무 일본에 관심이 없어도
뭐 다른 진로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여행 쪽으로도 많이 하고 교직 이수가 돼가지고 교사로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방송 쪽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. 이제 일문과 하고 근데 요즘에 공부하기도 힘들고 학교도 안 가서 막 이런저런 일이 많은데 그래도 저희 조금만 더 힘내시다. 화이팅!